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홍타몽입니다. 내일 이제 정기점검 날인데, 그 전에 앞서서 개최정 이벤트랑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공지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칠성 각성 개방이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점검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렌이 칠성으로 각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라이딩 아머라고 해서 이제 가벼운 갑옷 방어구인데 공유는 40에 방어 14, 정신력 18, 바람속성 정력이 80% 상승하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 공유도 높고 바람속성 정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그 다음에 빙염의 기사 라스웨도 이번에 칠성이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참철검 앱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시어비어스 구성 도계열 무기이고 공유력 174에 장착시 고민을 떨치는 맹세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떨치는 맹세는 리미트 버스트 게이지 효율이 상승하고 환수 장착 시 반영되는 능력치가 10% 상승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빙영의 매기사 라스웨 같은 경우에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었었는데 칠성 때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포레는 뭐 육성 때또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속성 체인을 위해서 좀 썼었었는데 칠성으로 또 어떤 스킬로 구성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발프레아도 이번에 칠성이 이루어지는데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조디악 블릿 총 장착 시 공격력이 상승하고 물리 공격 시 기계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피해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프리데 진실을 찾는 자 HP 방어력 정신력 30% 상승 양손에 장비가 무기 한 개일 경우에 장비의 공격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프레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썼었었는데 어떻게 또 스킬 구성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레이프리데는 이제 아예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 트마템 보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엘프리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불행하게도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로이 쌍두룡의 하프 공유력 20, 마력 70, 정신 156, HP 30%, 정신 30%, MP 20%, 양손 무기 계열 하프 무기이네요. 그래서 로이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하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의 현자 사쿠라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사쿠라의 로브라고 해서 이제 로브 계열 방어구인데 방어 14에 마력 77, 정신 42, 그 다음에 번개 속성 정력 50% 상승 장착 시 자동 리미트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력이 엄청 높아지네요. 그 다음에 루네라도 이번에 칠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힘 어둠 속성 정력이 30% 상승하게 되고 물리마법 공격 시 악마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피해량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 프레이비아도 칠성으로 각성이 된다고 하네요. 총두 마리 캐릭터가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화려한 머리핀이라는 장신구인데 공유력 25, 마력 25, 장착 시 검사의 품격이라는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합니다. 검사의 품격은 양손의 장비가 무기 한 개일 경우에 장비의 공격력과 마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장 반가웠던 이유는 녹티스가 이번에 칠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일단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6신의 계시, HP, MP, 공방, 마정 20% 상승에 불, 얼음, 번개, 물, 바람, 땅 속성 저항력 20% 상승. 거기다가 전투 중 매턴마다 AB 게이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트마템 보상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냥 쏘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글라디올러스 선택받은 왕의 방패 HP 50% 방어 30% 상승에 HP가 일정량 이하일 때 방어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렐른 같은 친구들한테 껴주기 상당히 좋겠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얻게 된 로렌도 칠성으로 각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크롬스 펜이라는 대검 결 무기인데
공인력 170에 방어 20, 정신 20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이제 속성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괜찮은 슈퍼템한테 보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중 이벤트로는 이제 칠성으로 각성이 이루어진 캐릭터들 픽업에 대한 건데, 네, 칠성 개방 스페셜 7부 해서 발프레아와 그 다음에 벚꽃 체험자 사쿠라, 프레이비아, 로이, 에프리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캐릭터가 이루어져 있는데, 7부 배너를 통해서만 소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환 기간은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3일 16시 59분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텝 멋대는 4000 라피스 10 플러스 1 소환, 그 다음에 10% 모구리를 하나 주게 되고, 스텝 2에는 5000 라피스로 10 플러스 1 소환에 5성 소환 확률 2배 상승.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5000 라피스를 소비하게 되면 10 플러스 1 소환에 5 픽업 유닛 1명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라피스가 795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무과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부에서는 포렌, 로렌, 그 다음에 녹티스, 그 다음에 빙의 기사 라스웰 등등 해서 여섯 캐릭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기배 그 배너 기간은, 소환 기간은 요번 주, 아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스테버 소환은 동일하고 이제 각 유저당 2회 한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칠성에서 건질 만한 캐릭터가 일단 스킬 구성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로이는 육성 때도 괜찮게 쓰였었으니까 육성은 칠성이 돼서도 좋을 것 같고, 프레이비아가 어떻게 이제 칠성으로 됐을 때 스킬 구성이랑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육성 때에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구성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목요일 이제 이용 가능한 칠성 각성 개방 유닛과 그 다음에 배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일은 아마 칠성 각성 유닛들 아니면 그 요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픽업이 가능한 두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등록이 되는 것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